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거장이시고 애국자십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조국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정말 대통령 같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네, 짙은 구름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집니다. 이 정치가 다 보니까요 전부 다 하수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수도 정말 어디선가 온갖 선이 흐르면은 아무리 혼탁해도 물은 맑아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여러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인용 코팅했는데 그래도 판권은 제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축복해야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 제목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 이 모든 기도가 상달될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도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씩 다운로드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국가조책기제 회장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뉴욕 미국의 핵심 이 뉴욕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어난 이 불길이 전국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온 땅을 이렇게 덮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시다. 정말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할 것이고 아니다 이 모든 민간 어느 날인가 소뚜껑을 열어봤더니 쫙 깔릴 거라. 그렇게 우리가 번져갑시다. 우리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신 여러분 한번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강장로님은 저하고 연식이 거의 같아요. 같은데 여러 가지 뭐 기아대 특기부라든지 CBMC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동역하는 하나님을 가르는데 또 이렇게 잘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알로테시 멤버들이 와서 정말 축사를 하면서 제가 가서 이렇게 했어요. 알로테시가 뭐냐? Republic of Total Crisis. 총체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여건과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나는 이 정부도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저는 기도하기는 북한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복음의 동태 같은 북한 땅에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150억만 취재생이 연희성처럼 부러지고 총칼을 쏴서 보석을 만드는 그 역사가 함께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스플로 74 때 30만 명을 먹이고 재는 공사했는데 밤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를 맞으면서 10만 명이 비를 맞으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스플렌디드 저렇게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냐. 그때만 해도 우리가 200분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는 한 6배쯤 증가했는데 한국은 400배가 증가했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기적입니다. 나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우리의 못다한 책임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에 한국의 허브가 되어있고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이 되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분위기가 너무나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정 사역을 하니까 조금 보너스를 드릴게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죠? 아내가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설거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대답을 하세요. 설거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아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아내를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아내가 말씀하면 돌을 달 수 있다 없다? 네
우리가 지구촌을 상대로 일을 하더라도 가정은 일차 사회죠.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시고 나라에서 기도할 때 나라의 그 정말 기회대로 영자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품에서 같이 나갑시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